내 앞길에 네가 맨날 껴있을 때 열받는다고! 너 똑같이 알아서 건드리지 마세요. 아니 알아서 얘기하시죠. 제가 좀 지구해야 된다고 알아서 얘기하시죠. 지금 뭐한 거야? 너 돌대가리야? 왜 일을 크게 만들어? 나랑 사귀려고 너랑 친구를 먹은 거지. 대표가 학폭이든 뭐든 나 터지면 죽여버린다 그래가지고. 화이팅! 화이팅! 버린 적 없어. 화이팅! 화이팅! 아, 네.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요. 막 숨이 안 쉬어지고. 추천 실차 놀래주세요. 아 뭐라고? 2023년 8월 10일 숭실대와 서울예대의 연기 배틀 하루 전. 너무 떨리는데요. 저마다의 방식으로 내일의 연기 배틀을 준비하는 사람들 사이 여기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사연을 가진 학생이 있다. 네, 저는 숭실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3학년 석찬입니다. 첫 번째 오디션을 보고 나서 제가 머리를 다쳐가지고 좀 입원을 하고 오늘 기준으로 그저께 이제 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트너에게 좀 미안하게도 좀 연습할 시간이나 생각할 시간을 많이 주지 못했는데요. 혹시 여기 지금 하면서 약간 좀 석찬 씨 퇴원하자마자 연기하려니 쉽지 않다. 중간에 잠깐만 연기 배틀 하루 전날인데 과연 괜찮을까? 와 대사가 안 붙네. 저희가 그 전에 첫 번째 오디션을 준비하면서 가졌던 그런 연습들이나 좀 서사들이 조금 잊혀진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오늘 조금 최대한 많이 되살려서 그 흐름이 벗어나지 않는 선으로 잘 여기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만 적어주시면 되는데 예, 여기부터 뭐 한 민감해서요. 성우 주소 막 다 적는 여기가 좀 약간 훨씬 더 템포감 있어야 될 것 같아. 빠르게. 어. 그러니까. 그냥 에어컨 거기도 그냥 사실 너가 대답을 원하고 한 말이 아니잖아. 뭐 에어컨 안 틀어요? 연습의 공백이 무색하게 금방 호흡을 맞춰가는 두 사람이다. 그 직원이니까 그냥 해야 하는 말 형식적으로 하고 있어. 하고 싶은 말 그냥 해버리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느낌으로. 오케이. 한 번만 다시 해보자. 조금 더 그쪽 부분만 조금 더 템포감 있게. 앞에 좀 더 천천히 해도 되니까. 할게. 석찬은 저 어릴 때부터 봐왔지만 그냥 깡이 있고 그리고 알 수 없는 자신만의 그 힘이 있어요. 그 눈도 강하고 그리고 GV 취소됐어요? 다른 사람이 안 보이고 석찬이 보이는 배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가서 얘기하시죠. 그럼 이렇게 밀 때 너가 이렇게 막 밀어. 그럼 이렇게 나가시죠 하면서 이렇게 나 유도해. 나가시죠. 놓고 말하세요. 놓고 말하세요. 놓고 말하라니까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내가 그때 느꼈던 게 너가 그때 하고 이렇게 하고 거의 바로 이렇게 했었거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기로 했었잖아. 연습할 때. 연습할 때 조금 거기서 텀을 가지기로 했었잖아. 근데 우리가 그때 오디션 치고 나서. 그래서 거의 바로 네가 바로 했단 말이야. 근데 그거보다는 아니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내가 너한테 갈게. 네 이러고 있으면은 연습을 못했지만 만났으니까 맞춰보면 되고. 네 저희는 그리고 그 알아온 세월이 있어서 그 세월이 그것을 보완해 줄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주환아! 아 맞다 이렇게 하기로 했었다. 이쪽으로 가야 되나? 아 그러자. 웃음이 끊이질 않는 두 사람. 누구라고? 한편 깡 소주를 까고 있는 학생이 있다는데. 진짜 별거 아닌데 여기 사인 하나만 해주라. 급기야 사인까지 요구한다. 내가 얼마 전에 기획사 들어가서 영화를 하나 찍었는데
대표가 학폭이든 뭐든 나 터지면 죽여버린다 그래가지고. 학폭? 과연 이 사람의 정체는? 성실대학교에 재학 중인 3기 김정태라고 하고요. 26살 남자입니다. 난 너 믿지. 난 너 믿는데 대표가 받아오라는데 내가 어떡하냐. 그래서 거기 서명에 이름이랑 사인 이렇게 한 번만 슥슥 해주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아, 핀줘. 여기 오디션 준비하면서 대본 파트너도 한번 바뀌고 대본도 바뀌고 막 하니까 사실 똑같은 걸 똑같이 연습할 만한 시간이 없고 계속 다른 거 해보고 다른 거 해보고 다른 거 해보고 같은 대본이어도 계속 다르게 하다 보니까 손금이 예술이야, 그지? 잠깐만 잠깐 끊어서 할게. 이거 힘들지? 그, 할 수는 있는데 네. 그 이것도 내가 좀 더 찾아야 될 것 같고 너가 그거 할 때 군대 얘기 그 중에서 좀 더 내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나은 걸 찾게 되더라고요. 저런 하다하다 뒤통수까지 맞는다. 형 왔어. 오랜만이다. 왜 불렀냐? 너 보고 싶어서 불렀지. 내 앞길에 네가 맨날 껴있으니까 열받는다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때문에 걸까? 때문에 대체 어떻게 됐는지 알아? 안녕하세요. 숭실대학교 9기 황겨울입니다. 27살입니다. 이번 학기 새로 입학한 막내 기수 겨울 씨. 얼굴에 시름이 가득하다. 그 긴장이 언제나 배우들에게 가장 큰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긴장이 되는데요. 내일은 조금 더 뭔가 당당하고 대담하고 뭔가 대차게 그냥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맨날 나이 두고 어쩌고 금메달이 어쩌고. 너 들어온 이후로 거의 매일 긴장한 탓일까? 내 앞길에 네가 맨날 껴있으니까 열받는다고! 자신의 연기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듯하다. 늦게 연기를 시작했는데 이제 연기를 늦게 시작한 만큼 빨리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도 혼자 프로필 돌리고 연습도 따로 하고 그래서 입시도 했고 한 방송 연기 학원도 다녀봤었는데 그 다음 스텝으로 이제 어떻게 관계자분들을 만나고 더 좋은 배역을 맡고 이럴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학교에서 너무도 친절하게 그 관계자분들을 모아서 그 앞에서 연기할 기회를 준다라는 게 저는 당연히 참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회가 이제 저에겐 너무 소중하고 소중한 기회인 만큼 연기에 대한 조언을 얻기 위해 동기들을 찾아온 겨울 씨. 수빈이 바빠 보이는데? 또 다른 참가자인 수빈 씨는 맥북으로 사진 찍느라 바쁘다. 각색한 대본에 감정선이 고민인 겨울 씨. 맨날 나이도 어쩌고 금메달이 어쩌고 너 들어오길 거의 매일! 이 대사 이제 우리도 외웠다. 여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 뭔지 알 것 같아? 좋은데? 어? 진짜? 예상 밖의 호평에 기분이 좋아진 겨울 씨. 무슨 연유로 화를 내는지 모를까 봐. 겨울 씨는 어떤 배우인가요? 뭘 보고 하는 건데? 왜냐면 뭔가 억눌려왔던 거를 겨울 언니는 정말 열정적이시고 저는 정확한 연기를 하는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가 되게 많은 배우, 과감할 줄 알고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기감이 됩니다. 절대 대본이 아니다. 진심이야! 진심입니다! 배우로서 네. 자신 있는 부분 혹은 나의 장점은 이거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걸까요? 그래도 그게 딱 들어갔을 때 집중시키는 무언가는 좀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나. 좀 언제나 진지하고 뭔가 열정적이고 이런 자세를 임하려고 노력하는 게 제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너 들어온 이후로 거의 매일! 동기들에게 받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연습해보는 겨울 씨. 대표팀 들어온 이후로 나 맨날 코치한테 불려가. 연습 잘 되시나요? 아니요. 왜요? 좀 막히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약간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마음만큼 잘 안 따라주는 것 같아서 좀 과한가 싶기도 하고 할 때마다 좀 무섭기도 하고 이런 한 모습으로 제가 낙인이 찍히진 않을까 저는 아직 배우는 과정인데 그런 두려움이 늘 있지만 늘 거기가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나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앞으로 내가 계속 해나가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좀 그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오디션도 좀 그런 마음으로 내려놓고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중간평가를 할 때 배우 오디션이 아니라 너희를 보여주는 오디션이다라고 하셨어요 교수님이. 그래서 대본도 그때 기점으로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나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이 상황에서 나였으면 어떻게 행동을 할까를 찾다 보니까 나였으면 나갈 것 같아, 나였으면 무릎을 꿇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네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애쓰지 않는 선에서의 자연스러운 본연의 본인이 보였으면 좋겠다, 아 쟤는 제게 있더라 라는 느낌을 좀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뭔가 대단한 결과가 없더라도 저는 이 과정만으로도 얻어간 게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제가 성장했다면 그걸로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만큼 끝까지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화이팅! 과연 그들은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안녕하세요. 37번 김정식입니다. 네, 38번 석찬입니다. 안녕하세요. 9번 김성준입니다. 안녕하세요. 10번 김정태입니다. 안녕하세요. 41번 이채영입니다. 42번 황겨울입니다.